군광고무 참다 플레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팬더는 오래되고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 뮤지션들이 원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모델들을 출시해왔습니다. 가장 팬더다운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시리즈와 뮤지션들이 기타에 원하는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는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팬더의 모델들입니다. 오늘 플레어스 가이드에서는 지금 팬더를 대표하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모델과 아메리칸 울트라 모델의 사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코멘트를 했었지만 팬더에는 이 스탠다드 시리즈와 디럭스 시리즈가 존재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팬더의 사운드를 담았던 빈티지 시리즈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새 라인업이 보통 일반적인 아메리칸 메이드 네. 라인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그리고 아메리칸 울트라 네. 그리고 오리지널 시리즈 이렇게 세분화가 네. 되면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은총 씨께서 풀체인지 얘기를 했었는데 일종의 풀체인지죠. 네. 이 예를 들어서 산타페가 있는데 산타페 더뉴 산타페가 있고 올뉴 산타페가 있잖아요. 네. 네. 올뉴 산타페처럼 지금 프로페셔널 2 시리즈와 울트라 시리즈 그리고 오리지널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메리칸 울트라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를 비교를 해봤어요. 실제로 지금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비교를 한다면 1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시리즈고요. 그리고 지금 버즈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했을 때는 7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제법 나는 시리즈의 비교였거든요. 이거를 어떤 사운드가 좋다 나쁘다 저희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했던 것이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었어요. 울트라와 프로페셔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운드를 들려드린 것이고 직접 연주를 해보신 은총 씨께서 이 울트라 시리즈와 프로페셔널 2 시리즈의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차이하기를 하셔서 좀 이 비유가 좀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산타페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안 네? 맞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름만 산타페고 현대차는 나올 때마다 너무 다른 차로 되니까 모양도 다르고 네? 너무 결이 네? 달라져서 저는 이제 BMW로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E바디가 있고 네? F바디가 있고 네? 지금 이제 G바디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팬더를 90년대 팬더를 또 사고 80년대 팬더를 사고 70년대 팬더를 사고 60년대 팬더를 사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60년대로 가면 이제 금액이 빵 뛰죠. 그리고 50년대 때 가면 이제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시대별로 나눠서 팬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치가 연도별로 다 있고 팬더는 변하지 않았죠. 다만 발전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매 시즌마다 기타가 너무 확확 바뀐다면은 그 전 모델.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너무 확확 바뀌어버리면은 그 가치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뭐 이거 저거 작년 건데 신상이 아닌데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명가들의 공통점들은 자신들의 헤리티지를 절대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까
저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 네. 형님이 스탠다드랑 디럭스를 말씀하셨잖아요. 디럭스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다 외면했습니다. 이 팬더에서 이딴 걸 망작을 만들었다. 망작을 만들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한 10년 정도 뒤에 완전 재평가를 받았죠.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특히나 어디에서 이제 발굴했냐, 베이스에서 모든 베이시스트들이 예전에 그 지금 단종되어 버린 그 디럭스 베이스를 웃돈을 줘서 중고인데 웃돈을 줘서 구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저는 그 베이시스트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거 보시는 베이시스트 아니면 베이스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당연히 아실 텐데 튜너가 일자로 박혀 있느냐 5연인데 여기 위에 네 개 있고 밑에 뭐 하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 또 가격이 달라지고 그런 것처럼 팬더는 늘 역사마다 재평가되고 다시 재해석되는 그런 게 있었죠. 그 형님이 아까 스탠다드랑 디럭스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럭스가 처음에 외면당했지만 지금은 그 팬더 기타도 마찬가지고요. 그 재평가되고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팬더 디럭스 기타 같은 경우는 외국 흑인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여러분들 스티비 언더 그 파이널 콘서트 투어가 있어요. 2008년도 투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억이 맞는데 그때도 보면은 기타리스트가 흑인 백인인데 둘 다 디럭스를 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디럭스가 사운드가 진짜 좋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팝 음악에 잘 묻는 사운드가 만들었던 거지 그게 망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팬더에 기대했던 팬더의 팬들이 그냥 실망을 하고 외면한 거지 그 기타는 좋은 기타였어요. 좋은 기타. 팬더 사운드를 내고 싶은데 잡음이 없는 기타. 그게 이제 울트라까지 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팬더가 그냥 스탠다드 라인 그 엔트리로만 그 내부 뒀던 그 기타를 현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좋은 기타 바늘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차로 치면 E바디, F바디, G바디가 다 다르지만 차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은 그게 구형이다 옛날 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아우 쟤 옛날 거를 끌고 다녀 이런데 그 감성이 있어서 그걸 때문에 그 차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10년 전에 나온 1M 같은 경우는 아직도 4천만 원에 거래가 되거든요. BMW 1M 같은 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트라랑 프로페셔널 지금 2의 차이점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울트라가 훨씬 더 따뜻합니다. 훨씬 더 따뜻하고 그 처음 나왔을 때는 오 뭐야? 이렇게 세련된 톤을 만들 수 있네 했는데 그게 오늘 형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정리가 됐어요. 아 그렇지. 울트라는 디럭스에서 왔겠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훨씬 더 톤이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팝적이에요. 확실히. 확실히 팝적이고 그 프로페셔널 2는 뭔가 약간 선전포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하이엔드 모델들이 네? 결국에는 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팬더의 그 사운드를 지향하면서 그러니까 뭐 스트랫의 사운드를 그게 다 팬더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빈티지 팬더 좋은 팬더 사운드 그걸 지향하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그 팬더 사운드의 아쉬운 점을 자기네들끼리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해서 이 현대 슈퍼스트랫을 만들어서 그런 굉장히 비싼 하이엔드 악기가 된 건데 결국엔 팬더 소리인데 근데 팬더에서 이제 이런 거죠. 결국 우리 형네는 뭐 우리가 만들지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프로페셔널 라인이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슈퍼스트랫 본명 기타라는 그 TDC 네? TDC 라인을 건드린 거죠. 이제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라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파워풀하고 힘 있는 쪽이 좀 TDC 그러니까 TDC적인 걸 가진 게 프로페셔널 2고요. 그거보다는 좀 힘은 조금 아끼되 조금 더 밸런스 있게 가는 게 울트라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금 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페셔널 쪽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훨씬 더 파워풀해서 그거를 듣고 아 나는 저렇게까지 넘치는 거는 별론데 하시는 분들은 울트라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제 프로페셔널 2로 가시면 되는 고접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전에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연주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팬더라고 하면은 옛스럽고
빈티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지금 현존하는 기타 브랜드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가 팬더라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진보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기타들 중에서 스트랫바디, 텔레바디를 갖고 있는 기타들 중에서 팬더의 오리지널 DNA를 갖고 있는 기타는 팬더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빈티지하지만 가장 진보적인 기타의 아이콘이 된 팬더의 프로페셔널 투어 울트라 오늘 같이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